네, 오늘 미드저니 시간입니다. 미드저니에서 이번에 업데이트 된게 나왔는데, 물론 이 퍼스널라이즈에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달 전쯤에 나온 건데, 이제 무드보드를 생성하는 것. 이것부터 좀 하겠습니다. 무드보드. 이거 하면은 이미지를 업로드해도 되고, 아니면 갤러리에서 뽑아도 되고, 아니면 그 그림에 링크를 따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갤러리 하면 갤러리에 여러분들이 많은 그림을 생성해 놓았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몇 개를 잡는 거죠.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놓고 다시 퍼스널라이즈 돌아와 보면은 이 6개 된게 여기 나타나 있죠. 제일 위에 나타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원래 옛날에 했던 거예요. 글로벌 프로파일을 해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고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걸 했었을 테고. 이제 그거 위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 이게 나오면 여기서 이름 좀 바꾸자. 이거 이름 누르면 이게 돼 있죠? 근데 이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바꾸려면 여기 이 연필 표시를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뭐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 돼요. 뭐 눈, 눈 달린, 뭐 교통기관. 뭐 이렇게 써서 확인. 네, 이거 눈 달린 교통기관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눌러서 사용하면 되죠? 자, 그런데 전에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요. 전에는 크리에이트 가셔서 여기 눌러도 할수 있죠? 이게 퍼스널라이즈 오프 원인데 여기에서 눈 달린 교통기관 이거하고 만일에 또 하나 더 해봐요. 예를 들어서 3D 인테리어 스타일 이러면 두 개를 선택 못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두 개, 뭐세 개도 멀티플로 선택이 가능하게 됐어요. 자, 일단 눈 달린 교통기관 이거 하나부터 해볼게요. 버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눌러봅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뭐 눈이 달린 이런 모습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에는 이거 하나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멀티플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 말고 이 빨간 풍경이라는 게 해놨거든요. 이거 빨갛게 보입니다. 자, 이걸 지금 먼저 보시고 해야겠죠. 이게 좀. 이런 이미지예요. 이런 이미지. 이런 것들. 이런 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혼합이 전에는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두 개가 셀렉트된 상태에서 택시. 이렇게 했어요. 예. 여긴 눈이 달렸네요. 눈이 달리는 스타일을 좀 유지하려고 하면서 좀 빨간색 분위기도 하면서 이렇게 겹치는 이러한 걸 나타납니다. 그러면 두 개뿐만 아니라 뭐더 많이도 되느냐?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다 하는 거죠. 그래요. 뭐 인테리어 스타일도 하고 만화 스타일도 하고 이렇게 되면 애니메이션도 하고 뭐 화가 스타일도 하고 뭐 이렇게까지 뭐 3D까지 하고. 이렇게 많이 해볼까요? 7개가 셀렉트 됐는데요. 과연 7개가 셀렉트 된 상태에서도 나올 수 있느냐? 트레인. 기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어쨌든 짬뽕식이 만들어진다. 근데 너무 짬뽕을 많이 하면, 좀 자기가 원하는 게잘안 나오겠죠? 자, 이런 식까지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것과 함께 무엇까지도 또 되냐면요. 이런 그림이 있었다, 내가. 그죠? 이 그림이 있었다.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이 그림이 있었다. 그러면 나는 이 그림을 이 트레인에다가 스타일 레퍼런스나 이런 거, 여기서 여기 있죠? 스타일로 입히고 싶다. 여기 있잖아, 이거. 이거 입힐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스타일 레퍼런스를 이놈도 스타일 레퍼런스 이 자체가 스타일 레퍼런스 또 들어갈 수도 있죠. 이거 이렇게요. 그렇죠. 그리고 스타일 레퍼런스 다시 하나 더 이렇게. 자, 스타일 레퍼런스 두 개도 줄수 있죠. 두 개. 자, 두개 주고. 세 개. 세 개까지 주고,
그다음에 스타일 레퍼런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은 캐릭터 레퍼런스도 물론 가능하겠죠? 자, 여기다 줄 때, 이대로 주고, 이건 누르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건 아시죠, 이렇게? 이것도 누르면 들어가죠, 이렇게. 이 번호는 이렇게, 이거 누르면 이 번호, 이건 대시대시 프로파일이에요. 이게 원래는 이걸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요. 그런데 이걸 줄 필요가 없는 게, 여기에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줄 필요 없는 거고요. 각자 주려면 하나씩 눌러보시면, 대시대시 프로파일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걸 갑자기 이렇게 캐릭터 리퍼런스로 바꿨다. 네, 이렇게. 그리고 요건 좀 지워줄게요. 이제 캐릭터 리퍼런스, 스타일 레퍼런스, 그리고 무드보드. 이런 식의 짬뽕도 가능하냐. 그러니까, 네, 벌써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네. 그림 하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림 하나를. 자, 그림을 끌어오면, Drop Image to Describe. 이게 나왔죠? 이걸 놓으세요. 이렇게 되면, 방금 그 그림이, 이게요. 이게 Describe가 된 거예요. 전에는 Discord에서만 됐는데, 이번에 여기서 업데이트가 돼서, 이것을 프롬프트로, use 프롬프트로 사용하는 게 이제 가능하다. 그러죠. 아니면 이거 run all prompt 이걸 누르면 이때 여러분들 이제 그대로만 해보실 게 아니라 이때 좀 기교를 부려보는 거죠. 기교. 자, 어떤 기교냐. 이게 use prompt를 넣을 때 여기에서요, 지금 use prompt가 여기 지금 7개가 다 들어가, 이게 여기까지 다 들어갔어요. 모든 게 이게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를 좀 그러면 특화시켜야죠. 여기를 이거 빼고 3D 카툰으로 할까요? 3D 카툰. 네, 3D 카툰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D 카툰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디스크라이브를 하려면 여기죠. 여기는 이제 에디트 이미지고, 여기는 디스크라이브 할 것은 여기다 두는 거죠. 디스크라이브는 프롬프트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서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사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나가면서 하고, 아니면 이거 그대로 놓고 엔터 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림을 가져와서 여기다 놓고요. 여기다 놓고 바로 엔터는 안 들어가죠. 뭐 말을 써야 되죠, 말을. 그러니까 이게 말을 좀 쓰기 싫으면은 이렇게 디스크라이브를 해놓고요. 이렇게 하는 게더 좋죠. 스타일을 이용하자. 카툰 스타일. 자, 3D 카툰 스타일 이용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림이 이렇게 이제 변하는 것을 이제 알수 있죠. 자, 이렇게 끌어와서 바로 하는 방법은요. 끌어와서 A Korean girl is running at the beach. 이렇게 하고 여기를 살펴보시고, 3D 카툰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무드보드 3D 카툰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좀 3D스럽게 나오는 게좀 약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더 3D스럽죠. 그래서 먼저 디스크라이브를 한 후에 이렇게 한 후에 3D 카툰을 적용시키는 게좀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정리하자면 오늘은 이 무드보드를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를 혼합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대시대시 SREF, 대시대시 CREF도 얼마든지 혼합시켜서 할수 있다. 그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디스크라이브 기능이 생겼다. 그리고 그 디스크라이브를 해서 이 방금 말한 무드보드와 결합시켜서 또 새로운 그림을 창출해내는 그런 기교가 또 하나 더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걸 이용하셔서 보다 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정교하고 창의적인 그림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